네,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영풍그룹이 운영해온 경북 봉화군 석포 아연재련소에서 카드뮴이 섞인 유독성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재련소가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재련소 안의 환경 역시 끔찍했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눈에 띄게 황폐한 산과 말라 죽은 나무들. 강물엔 물고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연 생산 단일 공장 규모 한국 2위,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영풍 석포 재련소 주변 환경입니다. 아연 광석을 녹이는 공장 안은 어떨까요? 들어선 지 얼마 안돼 눈이 따갑고 폐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낡은 파이프에서 독한 가스가 나오지만 오래된 환풍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오는 가스가 회사에서 주는 방독면엔 필터도 없어서 근로자들은 휴지를 넣어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인근 하천과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비온뒤 강물에서는 기준치의 38배, 지하수에선 기준치를 무려 3만 7천 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주변 농산물 역시 카드뮴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어떤 우리가 뭐 천문적으로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이게 뭐 판명 난게 아니니까 괜히 섣불리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주민들은 산 좋고 물 좋았던 동네가 병들어가는 원인으로 50년째 쉼없이 가동 중인 석포 재련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련소가 있는 쪽그 능선이에는 나무가 다 죽는데 재련소 반대쪽에는 나무가 죽는 게안 보이잖아요. 급성 백혈 골수암이라고 딱 진단해 나무가 죽는데 직접 옆에서 쏘이는 사람들은 우죽하겠어요? 환경부는 카드뮴 기준치 초과를 근거로 영풍 석포 재련소에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풍 측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